조금 미리 와요. 와밤. MBK. MBK. 대박. 저 방송 좋나? 제 무대 보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회사랑 얘기 잘 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긴장돼요. 닮았던 얘기 많이 들어요? 분위기나 이런 거는 눈코 같은 거 엄마 진짜 자신을 또 준비를 했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요. 그럼 민만님 거 얼마나 좋아. 누구예요? 이 세 번. 귀여우세요. 초대가 비만이었고 64kg까지 더 갔었어요. 와, 초등학교 때요? 아, 몇 킬로 뺀 거예요? 지금 한 48kg까지. 네. 쌍꺼풀이 약간의 의심이. 근데 여기 하는데. 진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네. 아, 요즘은 성형 수술이라고 쌍꺼풀이야. 이건 그럼 내장에 쌍꺼풀은 하시는 걸로. 저 코에 있는 거. 어? 나고? 왜 이렇게 코를 써? 쌍꺼풀 안 하고? 예? 쌍꺼풀 안 하고? 쌍꺼풀도 있고. 이 같은 것도 한 게 아니네요. 아니라잖아요. 먹기는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해서 그렇죠. 한참 또 활동하고 하면 음악 방송 겹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는 시간도 좀 아껴야 될 정도. 다이어트해서 회사에서 못 먹게 해요. 이거 잠과 먹는 거? 좋아. 뭐 먹는 거 안 가래? 아, 예. 네, 잘 아, 진짜? 네. 뭐 좋아해? 생선 좋아해? 고기 좋아해? 야채 좋아해? 소갈비살 좋아해요.
짠! 안녕하세요. 네. 주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뭐예요? 세춘개 두 개 있는데. 세춘개 두 개 있는데. 왜 그거를 식구대 앞에 뒀어? 그러니까. 먹으러 갔는데 이거 보고 먹지 마. 이거 보고 먹지 마. 너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똑똑한 다이어트를 위해. 몸무게 체크하는 항상 자리예요, 저희가. 와. 걸그룹 때 필수품. 제가 맨날 한창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줄자 있죠. 줄자로 허벅지 바로 무릎 위에 허벅지 중간, 허벅지 끝 이렇게 치수 재서 65kg까지 나갔었었는데 거의 10kg를 뺀 건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혼자서 맨날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을 맨날 재서 그렇게 했었어요. 최현 씨는 과식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얼굴을 봐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최현 형이 예전에 봤을 때 이게 좀 살 통통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회사에서 매주 몸무게 체크를 해요. 걸그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3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이제 주마다 또 이제 사장님 내려서 할 때도 있고 네, 때마다 항상 명언이 계시는데 여자는 앞자리에 오가 있으면 안 된다. 앞자리에 오가 있으면 안 된다. 6인제 아이들 다 오던데 앞이? 항상 저희 40대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선생님, 선생님 오실까지 일단 누워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선생님 오셔서 선생님 와. 누워있어. 지금 누워있을래? 누워. 아침에 저 유튜브 따고 아까 그랬거든요. 안 빠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아침에도 좀 아팠는데 아픈 거 솔직히 티내고 싶어. 선생님 오셨다고? 맞아. 어디 계신데 안 좋아. 뭐 체액이 다 달라. 알았지? 어. 와, 어?
부담 같은 거 알고. 나 죄송할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야. 항상 뭐 그러듯이 다이어트는 항상 하지만 이번에 멤버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다들 운동을 공백기 동안 각자 필라테스도 다 다니고 막 운동을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래서 운동도 각자 많이 다니고 막 관리도 열심히 하고 각자 막 배우고 싶은 것도 열심히 배워서 뭔가 보여드려야 되지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많이 하고 나가도 뭐 의미도 없고 사람들이 막 보는 거 같고 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또 막 하루는 막 약속 있어서 친구랑 이제 나간다고 준비를 막 했어요. 화장도 다 하고 풀 메이크업. 제가 중학교 때 되게 뚱뚱했거든요. 몇 킬로 나갔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 60일이었고 좀 더 쪄서 지나가는 여자 선배가 덩치 되게 크다 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크게 신경 쓰이지 그게. 저는 가리려고 가디건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